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 쌍용 C&E의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쌍용 양해 폐강진 씨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대책위의 성명서에서 쌍용 양해는 채굴을 중단한 지 20년이 지난 폐광산터의 복구를 미뤄오다 이제 와서 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를 비롯한 지역단체가 쌍용 양해가 15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비를 아끼려고 이곳의 환경 파괴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채굴 종료된 폐광산에 대한 복구 의무가 정확하게 행해지도록 조치하고 금번 KBS 보도를 통해 재개된 광물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상 폐광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광업권을 늘리고 있다고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제재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쌍용양의 관계자는 시멘트의 석회석 광산은 채광과 동시에 복구 그리고 체진 완료 후에도 복구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매립장 예정 부지는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